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대학생 아이가 1년을 쉬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에는 갭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 1년 정도 쉬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대학 수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인 인생 플랜을 세우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갭이어는 1학년 입학 전이나 대학생활 중간에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각 대학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갭이어 장점의 핵심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과 이유는 대학생활을 알차게 마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과목들을 보강하는 곳에 중점을 둘 수도 있고 여행 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새로운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사정이 원인이라면 사회생활을 통해 수입을 만들고 동시에 커리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학생을 더욱 성숙시키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성실하게 밟은 학생들의 상당수는 남은 대학생활에서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갭이어가 무조건 긍정적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결정하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플랜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쉬겠다는 단순한 이유로 택할 경우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대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학업과 연계된 플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만약 4년 내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면 대학생활 중간에 이를 선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국 쉰 만큼 졸업하기 위한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학비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받는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해서 갭이어 선택 시 이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